마늘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흔들어서 통 정도 이 유황이 배가 확실히 좋아졌어. 안녕하십니까, 솔로이 동원입니다. 지난 3월 초에 이제 추비를 한번 하고 부직포를 벗기고 이제 추비를 했을 때 추비를 딱 하고 났더니 그 이후로 한번 비가 살짝 왔거든요. 그랬더니 대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대가 확실히 좋아지고 비료들 이제 추비 준 NK 비료를 줬는데 거의 다 녹았어요. 우리는 다행히 비가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고 추비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비가 왔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잘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또 비 예보 있습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적으로 지난번에 1차 추비를 줬고 지금은 이제 옆면 시비를 이제 옆면 시비를 주는 이유는 마늘 한번 먼저 보여줘봐. 마늘. 지금 마늘이 지금 대가 이게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대가 이렇게 굵어진. 그다음에 비료도 추비 주면서 이렇게 지금 하얗게 녹은 거 이게 비료거든요. 근데 이제 요 구멍으로도 많이 들어갔어. 1차 추비 주고서 이제 그 당시에 추비 준 상태에서 한 일주일 동안은 뭐 영하 막 5도 8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별로 이렇게 비료빨을 많이 못 빨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영하권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날 비 오고 나면 확실히 추비 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옆면 시비는 여기 지금 요 끝이 이렇게 마른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입마른 병이 사실 꼭 입마른 병보다는 겨울 동안에 이파리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요 끝이 요게 마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꼭 입마른 병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부직포를 여기 덮은 데는 그나마 입마른 병이 요 짧게 됐는데 저쪽에 부직포를 안 덮은 데는 거의 뭐 여기까지 다 입마른병이 심하게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겨울에 부직포는 반드시 덮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입마른병 예방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한번 보여줍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입마른병 이제 예방하는 건데 마름스톱이라고 해서 한 보통 한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주면 한 세네 번 정도 마늘 수확할 때까지 주면 굉장히 괜찮아요. 또 하나는 오늘은 이제 닷싹. 닷싹을 또 이렇게 같이 옆면 시비하면 이 황이기 때문에 마늘한테는 하여튼 완전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마늘 이 닷싹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닷싹 관련된 분을 갖다 모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한번 비춰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 닷싹을 치면 예, 예. 지금 이제 마늘이 네. 상당히 잘 컸어요. 잘 컸죠, 그죠? 올해 네. 올해 상황에서는 네. 대부분 전국적으로 워낙 가물다 보니까 네. 대부분 끝이 다 이렇게 말라 있어요, 얘가 마르고 크지도 못하고. 네. 근데 현재 여기는 너무 잘 키우셨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아, 이게 부직포를 갖다가 네, 초반에 그치. 약간 두꺼운 부직포를 갖고 다 덮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불 덮어주듯이. 예, 네, 그랬더니 확실히 그렇죠. 이불을 덮어준 거하고 안 덮어준 거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요 지금 이제 3월 초에 이제 추비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비를 한번 맞췄어요. 그러시면 딱 잘하셨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정도 한 10cm 정도 커 있으면 요 시기가 이제 무름병 그다음에 특히 이제 녹임병이 이제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 한번 꼭 쳐주시는 게 좋고요. 예. 요 시기가 제일 적정한 시기예요. 지금 요 시기에는 무조건 한번 들어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정도 세 번 정도면 제일 아, 세 번 정도? 예, 예. 네. 근데 최소한 한 번 이번은 무조건 한번 들어가시는 거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닷싹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옆면 시비를 했을 경우에 마늘한테 좋은 점이 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병해충을 예방할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좋고 병해 그러니까 우리 녹균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흑색성 균해병의 일부 예방이 가능하니까 좋고 예. 그 다음에 요 닷싹은 황이 20% 들어 있습니다. 20% 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 알리신 알린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마늘의 향, 마늘의 맛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뿌린 거와 안 뿌린 거의 차이는 병해충의 발생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의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럼 이게 홍산 마늘인데 올해 사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겨울 동안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뭐 50년 만에 가뭄 최악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춥이나 비가 안 온 근데 이번 주 일요일날 이제 비가 올 예보가 있긴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비가 안 오는데도 이렇게 연면 시비라도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생육 조건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약제 살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아마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생육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10cm 이상 정도 컸을 때 본엽이 3매 정도가 나왔을 때에는 일자 소독을 무조건 해주시는 거가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병원균을 억제해 주시는 거가 그 뒤에 크는 거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으신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래도 부직포나 비닐을 갖다 덮어준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연하게 자랐던 게 이제 그걸 소독을 한번 그렇죠. 해주는 네. 의미에서 그것도 있고 또 뭐 볕집으로 하셨던 분들도 간혹 가다 있으신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소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요게 되고 나면은 비 한번 오고 추비 한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생육이 확실하게 올라가게 되고 네. 그때 한번 더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1차 추비를 했고 1차 추비하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비가 예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 날이나 그 정도 이제 비가 확실히 온다는 예보가 가정하에 가정하에 그렇죠. 예. 아니면은 이제 비 온 다음에 이제 추비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갖고 2차 이제 추비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워낙 이제 좀 풍부하게 1차 추비를 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아니 여기 안에서 쭉 올라오는 이게 지금 보면 아주 파랗게 제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손기 나오는 요 순들이 새롭게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겨울을 나면서 이미 좀 하얗게 변했지만 그렇죠. 얘네들은 새롭게 나오는 거고 사실 얘네들이 잘 커주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손 대표님 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빵꾸난 데가 어쩌다 하나 싶밖에 없어요. 많이 빵꾸난 데를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제 까치가 먹을 건지 알고 이렇게 빠내놓는 것들 뽑아놔서 주는 것들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 갖다 다시 꽂아놓긴 꽂아놨는데도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잘 관리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표가 없는데 일부 지역은 이제 요게 지나고 나면 고자리파리가 요 밑둥에서 이제 뭐 고자리파리 유충들이 빨아먹어서 요게 완전히 이렇게 다 노랗게 변해버려요. 그런 거는 뿌리 이렇게 뽑으면은 상태가 안 좋죠. 쏙 뽑으면은 요게 쏙 나와버려요. 그런 거는 이제 고자리파리 그 병해충 약제를 별도로 지금 이 상태에서 고자리파리 약제를 이렇게 뿌려서 관계없는 근데 그거는 발생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지금 밭을 바라보면은 전체적으로 노랗게 돼 있어 살짝 뽑아보니까는 뿌리가 아예 그냥 쏙 뽑히는 거 그게 이제 무름병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안에 자세히 보면은 아주 애기 구더기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홍산마루는 이게 뿌리가 워낙 이거 두 개인데 그래갖고 하나 뽑아볼까 이게? 이거는 잘 컸어요. 이게 끊어질 것 같아. 이 정도는 뽑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와. 아니 진짜 진짜 저거 이 정도로 이제 그래도 뿌리가 왕성하게 잘 뽑아요. 근데 지금 가뭄이 심한 데는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뽑으면 쑥 뽑힐 정도로 하여튼 뭐 전체적인 본엽이 지금 둘레 다섯 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거든요. 전체적인 생육은 중부지방 기준으로 봐서 매우 잘 키우신 상태입니다. 저기 이불을 잘 덮어줘서 이불이 그래요. 최고 올해 그 초이스는 제일 명 초이스였어요. 풀도 억제하고 수분도 증산도 억제하고 온도를 잡아주셨고 아니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한번 마늘을 그 저기 경상도 지방에서 이제 마늘을 아주 크게 농사를 짓는 분하고 이제 제가 좀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비닐을 덮어주는 거 하고 부직포를 덮어주는 거 하고 나중에 이제 생육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지차이다. 왜냐면 비닐을 덮어주게 되면 이제 수분이 이제 잡아주긴 하지만 온도가 네 과하죠. 온도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더군다나 이제 겨울 동안에 약간 너무 이렇게 숨 막히는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병충해, 무릎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다 비닐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그 부직포를 덮었던 게 그게 중요했던 것 진짜 잘 덮으신 것 같습니다. 부직포 같은 경우 1년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잘 모아놓으시면 또 몇 년간 쓰실 수 있으시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덮어놓으신 거가 제일 좋으신 것 같고 부직포를 해놓은 거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닐 하면 완전히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차버리고 고온으로 그 겨울기를 나기 때문에 지금 벗겨놓게 되면 얘네들이 또 저온 피해를 또 확 입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연면 시비가 그렇죠.
이제 좀 해주면 예. 훨씬 좋다. 한 수확 전까지 한 열흘에 한 번씩 하고 세 번 정도 3-4회 정도 해주면 좋다. 그리고 이제 생육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막 집에 혹시 아미노산제나 영양제가 남아 있으시면 예. 혼용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아, 오늘 저도 지금 이거 영양제 용으로도 가능하시는 그 이게 이파리 그 마름 스톱해서 요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같이 했는데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다음 한 열흘 정도 되면 이제 비우고 나면 훨씬 더 이제 이게 대가 마늘 대가 올라올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더 이제 좀 쑥쑥 더 자라게끔 뿌리 활착이 더 잘 되게끔 그것도 이제 영양제를 같이 섞어서 그렇죠. 주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비 한번 오고 나면은 생육이 확 좋아질 겁니다. 아마 오늘 본 이 밭이 이번 주 비가 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파란 거가 전체를 아마 다 그리고 이제 보입니다. 날씨까지 좀 그렇죠. 포근해졌으니까 예. 지금도 살짝 이제 일하기에는 땀이 약간 나는 정도의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마늘 농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마늘은 풀과의 전쟁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우리 좌측에 지금 오늘 6명에서 지금 풀을 뽑다가 지금 이렇게 3명은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풀이 없어요. 좋아요. 예, 그래도 풀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일단 뿌리가 알이 크지를 않아. 그때 영양분을 다 뿌려먹기 때문에. 그래서 풀 작업은 이렇게 비가 오 소식이 있고 이러면 그 전에 작업을 해주는 게 진짜 마늘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연면 시비를 끝냈는데 1차 추비나 2차 추비 아니면 1차 이제 연면 시비를 갖다가 꼭 해줘야만 올해 진짜 마늘이 크고 튼 맛있는 그런 마늘을 갖다가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솔바인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